한국화 하면 산이나 나무 같은 토속적인 소재들이 먼저 떠오르죠. 최근엔 평범한 일상을 담은 젊은 감각의 신선한 한국화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중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편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찜질방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 식혜 음료도 그대로 그렸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 곁에는 조그만 요정들이 있습니다. 요정들이 사람 몰래 물건을 숨기고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동화적 상상력을 담았습니다. 수목화 쪽은 많이 아시는데 이런 채색화 쪽은 잘 모르세요. 좀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현대에서 쓰고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좀 재미있는 스토리로. 20대 작가의 그림은 더 도발적입니다. 냄비 뚜껑으로 라면을 먹고 당구대에 걸터앉아 포켓볼을 치는 여성 모두 한복 차림입니다. 작가가 직접 한복을 입고 체험한 일상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소와 미디어 아트도 쉽게 즐기는 한국화를 위한 시도입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서 심오하게 느껴주셔도 정말 감사하고 하지만 진짜 아 재밌다, 유쾌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전통 기법과 일상생활을 결합한 두 젊은 작가의 작품은 한국화의 현대화에 대한 다양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